에포크 미니 배치 드랍아웃입니다. 이세 가지 기법은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법으로서 꼭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능의 딥러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머신러닝은요, 자식을 교육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게 결국 머신러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잘 시켜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좋은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같은 말입니다. 데이터셋, 데이터. 그 다음에 좋은 방식을 혹은 알고리즘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도 이상한 책 갖다 주면서 공부도 제대로 하는 노하우도 안 알려주면 애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 그 다음에 좋은 공부 방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먼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한번 보고 다 외우는 천재는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함으로써 그 실력을 늘리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이 그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그래서 그 교과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를 에포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포크. 그래서 네 번 다 읽었다. 그러면 4에포크에 해당이 됩니다. 100번 했다? 그럼 100에포크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같은 거에서 100에포크는 쉽게 나옵니다. 뭐 400, 500에포크도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교과서 400번 보면은 뭐 달달 외우겠죠? 단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과적합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과적합이라는 게 뭐예요? 그 우리가 교육시킨 그 데이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딱 실험실에서만 잘하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는 적용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반복했어요.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셋으로 수십 번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이 오면은 내가 무조건 옳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 싫죠. 이런 걸 과적합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같은 데이터셋을 몇백 번 보면은 조금 다른 상황에서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성적을 올릴 수도 있지만 너무 반복하다 보면은 정작 시험 문제에서 그 교과서에 안 나온 거 나면 애가 당황해서 못 푸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좀 나눠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챕터를 뭐 3, 5, 7 챕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3, 뭐 7, 9 챕터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하다 보면은 너무 1페이지부터 쭉쭉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챕터를 좀 덜 보게 돼요. 그럼 이 챕터가 실제로 그 교과서가 잘못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뭐 A 교과서도 보고 A 뭐 좀 뭐 B 교과서도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두루두루 보고 때로는 좀 이게 좀 어떤 부분 좀 덜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 옳다 이런 과적한 문제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씩 나눴어요. 이렇게 나눈 거를요,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미니 배치. 배치란 단어는 그 컴공이나 화공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어떤 바구니를 우리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니면 어떤 화합물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거를 하나의 배치라고 하는데 요 바구니를 쪼글쪼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큰 하나의 배치에 있다가 조그만한 미니 배치들로 나눠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 데이터를 3개씩 나눴다. 그러면은 미니 배치를 했는데 크기가 3인 미니 배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말고 챕터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띄엄띄엄 랜덤으로 하게 되면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나만 옳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미니 배치를 만들고 한번 돌리면 이게 1회 포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니 배치 전체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하나의 포크가 됩니다. 이 개념이 좀 헷갈려요. 실제 대학원 수업에서 필기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요게 1회 포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2회 포크고요. 이게 3회 포크고요. 실제로 그래서 데이터가 총 4번 했으니까 12개인데 4회 포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12개짜리 딱한번 하는 것도 1회 포크였죠? 근데 이게 4회 포크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꼭좀 기억해 주세요. 미니 배치로 나눴잖아요. 그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데이터라도 한번 반복하면은 그게 1회 포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있어요. 너무 안쓰럽죠?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작은 거에 집착해요. 넘어갈 때또 넘어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작은 거에 막 집중을 해서 그 때문에 모르고 막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학생은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뭘 외우고 있나 보니까 HUN. 이게 뭔지 아세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훈족이라고 옛날에 그 중국에서 그 싸움 잘했던 그 있거든요. 그 훈족. 그 율란에서 나오죠. 그 적으로 훈족. 그 훈 외우고 있다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실제 영어 단어에서. 근데 이런 거 작은 거에 계속 집착하고 못 넘어가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노드들, 우리 딥러닝에서 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개를 꺼버려요. 아니, 그럼 이거 못 배우잖아요. 아니요. 이거 어차피 업데이트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거 100번 하는데 이거 한두 번, 그러니까 랜덤으로 끄는 거예요. 얘 껐다가, 그 다음엔 얘하고 얘 껐다가, 그 다음엔 얘하고 얘 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랍 아웃, 떨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떨어뜨리다, 낙제시키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돌릴 때 요거 자체가 그냥 없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게 좀 너무 깐깐한 노드일 수가 있어요. 되게 아까처럼 작은 거에 집착할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해지거든요.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 학습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적합을 없애는 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그런 과적합, 하나에만 빠져있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폭을 많이 늘리게 되면요. 정확도 증가합니다. 에폭 마치 이게 안 좋은 것만 말했는데, 에폭하면 정확도 무조건 좋아져요. 그래서 사실상 인공신경망의 부흥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이 에폭입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수가 적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니까 데이터가 뭐 10에폭 하면은 데이터 수가 10배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인공신경망은 데이터 수가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폭 같은 건 정말 중요합니다. 단점은 과적합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계산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확실히 늡니다. 또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계산 속도가 증가해요. 조금 조금씩 하니까 그다음 과적합의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그 실제에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만 데이터 수가 가뜩이나 적을 때는 가뜩이나 적은데 그걸 나눠버리면 그 정확도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되게 좀안 좋습니다. 드랍아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계산 속도가 증가해요. 실제로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 줄어드니까 당연히 과적합 가능성도 낮추게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수가 작을 때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미니 배치하고 드랍아웃 비슷하네요. 예, 효과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여기 좀 관점이 좀 다른 거긴 합니다. 관점이 다른 건데 이건 나중에 최적화 이런 거할때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진짜 어떤 데이터를 반복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 얘네 둘은 과적합을 좀 없애서 정확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반대되는 느낌도 있죠. 근데 목표는 같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 필기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100개의 데이터를 크기가 10인 미니 배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30에포크 하면은 총몇번 반복한 거냐는 질문인데요. 100개의 데이터가 10개로 나뉘게 되면은, 실제로, 하나의 그러니까 10개씩 데이터셋이 배치에 들어가는 거겠죠, 10개가. 그 다음에 30번 왔다 갔다 하니까 300번 반복하게 된 겁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100개 데이터 갖고 마치 지금 100개 데이터를 300번, 300배를 만든 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3만 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기본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시고요. 우리 데이터, 지겨운 그 데이터셋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물론 9개밖에 안 되는 데이터라서 이게 뭔가 싶긴 할 텐데. 그래서 인풋 데이터 만들어 주시고, 섞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케라스 모델 불러와 주세요. 그래서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해볼게요. 첫 번째 뮤직층은 은닉층은 5개, 100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슬슬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게요. 먼저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에폭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폭을 한50 넣습니다. 실제로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50이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확실히 뭔가 계산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50번을 하게 되면은 어큐러시가 아까 그 낮았던 어큐러시가 굉장히 올라간 것을 알수 있어요.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밸류에이션 해보면은 이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과적합이 걸린 거예요. 실제 데이터 수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반복만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배치, 미니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배치 사이즈 3으로 했습니다. 배치 사이즈 3으로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계산이 쫙쫙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약간 높아졌네요. 그쵸? 아무래도 미니 배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 테스트 데이터들 실제로 평가할 때는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는 법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아, 데이터 수가 9개인데 그거를 3개로 쪼개서 하고 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랍 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드랍 아웃에서는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드랍 아웃을 인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드랍 아웃.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뭐 어디다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랜덤하게 그걸 지워주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에 넣으셔도 되고 중간에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뭐 구조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0.1 넣으면 10% 꺼주는 겁니다. 10%. 0.2 넣으면 20%겠죠? 그래서 편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나 20% 넣습니다. 그 이상은 좀 과하죠? 그렇다고 또 너무 작게 넣으면 또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교육시키고 마지막 교육까지 시키면은 마찬가지로 쫙쫙쫙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밸류에이션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역시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신경망의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에포크, 미니 배치, 드랍 아웃을 썼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공신경망이 무서운 게 이렇게만 돌려도 정확도가 정말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있어요. 에포크는 반복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걸 통해서. 근데 과적화 위험성이 존재하고요.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속도가 증가하고 과적화 가능성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여요, 보통. 하나가 올려주면 하나 낮춰주고 서로 단점을 좀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드랍 아웃까지 이렇게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가끔 미니 배치는 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에폭 증가는 무조건 넣고요. 드랍 아웃도 웬만해서 넣어주세요. 드랍 아웃 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 노드가 지금 우리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했는데 노드 막 기본이 막 100개, 200개 막 이렇게 붙입니다. 에폭도 막 300, 40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게 드랍 아웃도 좀꼭 넣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를 올리는 세 가지 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았습니다.